드디어 어제 군대가 됐는데 뭐 얘기하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바로 Q&A를 해볼까? 승아 너무 노래 좋아. 승아 안녕. 헤어스타일 좋아.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나 이번 노래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한번 봅시다. 1월 13일 날 만들어진 곡이고요. 한승연회에서 이제 동진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스토리를 배경으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13인 거야? 예, 그 이거를 딱히 어떤 제목으로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어 진짜 모임? 아 그래요? 이번에 파마가 좀 잘 됐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샴푸 뭐 써? 쿠팡에서 시킨 걸로. 13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뭐야? 저는 그 두 번째 후렴에 우랑개가 짙었던 낮 우주였던 너야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거를 거의 가사를 마지막쯤에 썼을 거예요. 그 가사를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든 가사 중에는 가장 시적인 표현이라는 느낌이 잘 드는 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OOTD 보고 싶다고요? 이게 끝인데. 체크 셔츠, 티셔츠, 바지. 한이 이너피스는 잘 돼가? 네, 요즘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성아 띄어쓰기 챌린지 알아?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뭐지? 해외 아티스트의 음악을 즐겨 듣나요? 아니면 다른 언어로 된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해외 아티스트 중에는 영블러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원오크록도 너무 좋아하고 미세스 그린 애플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오빠 요즘은 연애에 대한 곡을 자주 쓰고 있네. 저 거의 4년 동안 연애에 대한 곡을 썼는데 그전 거 안 들어봤죠? 아유 한이 말 못 알아듣겠는데 한이만 봐도 행복해. 왜? 왜 못 알아듣겠어? 자 됐다. 뭐 마셔? 아 오늘은 커피예요. 오늘은 커피. 3일 만에 마신 커피예요. 아니 어떤 향수 좋아해? 추천해줘. 저는 따뜻한 향을 좋아해요. 좀 달달구리하고 근데 너무 달달하면 안 되고 살짝 은은한 달달한 향이 있는 느낌? 지성아 버블에크 레전드 사진 보낸 거 갑자기 툭 생각나서 찍은 거야. 레전드 사진이 뭐죠? 요 어제가 아니구나. 그제 보낸 건가? 그제 보낸 거는 정말로 그냥 정말 생각이 나서 딱 보냈죠. 이 노래는 무슨 색깔인 거야?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지성이 릭스 쇼에 선 거 봤어? 네 그거 SNS에서 봐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지성아 핸드크림 못 써? 저 핸드크림 안 쓰는데 뭔가 바르면은 또 이게 너무 미끌미끌거리고 그래가지고 잘 안 써요. 지성씨 드라마 OST를 써볼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기회만 있으면 쓰죠. 좀 옛날부터 좀 스스로 컴플렉스가 목소리가 너무 평범하던데 그래서 좀 아직도 되게 찾고 있어요. 그 어떤 톤이 제일 예쁜가 뭔가 어떤 톤이 제일 나랑 잘 어울리는가를 아직 찾고 있는데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승례를 내는 것도 있고 왜냐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니까 누가 목소리가 평범해 지성아 너는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고 내가 들어본 목소리가 최고야. 감사합니다. 지성아 포토이즘 찍을 때 팁 알려줘. 제가 이렇게 한 포즈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스테이들의
양심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전 믿거든요. 조금은 낮은 거 신고 오시고, 이제 좀 무릎을 살금히. 오케이. 다른 건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포토이즘 찍을 때 매너 다리하기 메모. 좋아. 우와, 잠시만.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너무 크게 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안 돼. 안 돼. 됐다. 어쨌든 야간 업무까지 다 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끼니 챙겨 드세요. 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않겠네요. 기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잘라서 각자 자리에. 일단 이걸 빼고. 오케이. 셋. 내 접시. 내 접시 갖다 준 거 아니었어? 네. 아, 잠시만. 콜라. 이건 브라운이 아니면. 컴백. 브루투스. 이거 사. 자, 이거 맞습니다. 어제 좀 혹시 방수. 닉네임 웃음소리. 딜리노사우루스. 딜리노사우루스. 아니, 오늘 파마 같대. 아, 맞아. 파마했어. 파마에서 파마 됐어요. 우리 한국 펌을 했습니다. 네? 어, 맞아. 뒤집으면 남아서. 그 뒤집어. 참 잘했어요. 꾸미면 돼. 저기 스티커랑 도장으로. 어? 나도 참 잘했어요, 도장처럼. 확인. 장민씨, 제가. 어, 렛츠고. 샀습니다. 감사짱, 테이 앤드 스키즈. 항상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전 제가 살을 붙였고요. 응원해주시고 언제나 많은 기대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우리 스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키즈 멤버들도 항상 고맙다는 의미로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의미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아~ 2024년 3월 25일 하니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케이. 이것도 심성이 나쁜 거지. 아, 그러면 육준영 삼행시가요. 주 정말 어렵거든요. 내년까지 년 연습해서 7주년 때는 더 확실하게 재밌게 와. 해드릴게요. 와, 와. 진짜. 진짜. I would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